도대체 무슨 일이에요, 아버지? 아버지. 내가 왜 이러는지 강기태한테 직접 물어봐라. 강기태가 네 짝이 되는군. 용납이 안 될 것 같다. 그건 강기태도 마찬가지일 거야. 그렇게 알고 너도 그 친구하고의 관계 정리하는 게 좋을 듯 싶다.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하자. 넌 이만 가봐야겠다. 빨리 태성이한테 연락해서 나 좀 보자고 해. 예, 회장님.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. 뭐든 아버지와 관련된 일은 다 얘기해줘요. 내가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. 기태 씨는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아버님이 일본에서 빠친코 사업을 하신 건 알고 있지? 네. 김풍길 회장님도 빠친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님과 회장님 사이에 잦은 충돌이 생겼어. 근데 김 회장님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회장님 사업장에 야쿠자를 보낸 적 있어. 야쿠자요? 난 그때 회장님을 구해드리면서 회장님과 인연이 닿게 된 거고, 그 후로 나와 김풍길 회장님은 아버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. 넌 이놈아,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? 정혜가 결혼할 남자가 강기태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게 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! 죄송합니다.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라 적당한 시기를 찾는다는 게 늦었습니다. 이렇게 빨리 상견례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, 회장님. 대체 정혜랑 강기태 그놈은 어떻게 엮이게 된 거야? 강기태가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습니다. 그러다가 강기태가 밀항을 하면서 헤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가까워지면서 며칠 전 갑작스레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.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. 오늘 밤 스케줄 다 취소해. 어땠어? 사돈 되실 분은? 아, 그게 좀... 왜, 무슨 일 있었어? 상견례도 제대로 못했어. 아니, 왜? 정혜 아버님이란 분이 기태하고 일본에서 사이가 안 좋았었나 봐. 뭐? 아니, 그 양반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기태하고 저 김 회장님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. 아무래도 둘이 맺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. 오빠는? 오빠 뭐래? 기태야 뭐 허구나. 맨날 똑같지 뭐.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. 나 저 들어가서 저 식당에 봐야 되니까 저 치수 좀. 미숙아, 뭐 제주 제대로. 엄마 이쪽으로 들어.
여보세요? 어, 나 삐에르인데 그 유채영 씨 좀 바꿔줘요. 네. 네. 알겠어요. 예. 너 무슨 전화인데 안색이 왜 그래? 아, 별거 아니야. 그럼 기태 씨와의 악연은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. 아버지가 용서를 빌고 풀어야 될 관계잖아요. 그건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. 그놈이 김풍길이와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난 절대로 그놈을 인정할 수 없어. 더구나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장철환 회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강기태 그놈은 장 회장하고도 안 좋은 관계라고 들었다. 그런 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냐. 장 회장님은 기태 씨하고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하고도 안 좋은 관계예요.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면 아버지도 절대로 그 사람하고 손잡으실 수 없을 거예요. 난 성공을 위해선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다는 신념으로 살았다. 그런 신념이 없었으면 오늘날 나도 없었어. 장철환인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. 포기할 수 없어. 나도 기태 씨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. 내 인생에 유일한 걸림돌이 있다면 강기태 그놈입니다.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징그러운 놈이죠. 그런 놈이 이 회장님 사이로 거론된다는 자체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 친구는 나하고도 악연이 있는 터라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유, 예, 잘 판단하신 겁니다. 아,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장님이 그 이정혜 씨의 아버님이라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. 아, 그동안 강기태 그놈 때문에 이정혜 씨와 내 사이도 조금은 불편했었거든요. 이제 회장님하고 내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 나도 이정혜 씨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. 어려서 잃어버리고 내가 돌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의 빚으로 있는 아이입니다. 장 회장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제부터는 내 친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. 아, 예. 역시 뜻든 대로 농구렁이 같은 놈이구만. 그래도 회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철환 회장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. 그래, 일단은 장철환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어. 그리고 태성이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. 말씀하십시오. 정해 말이야. 강기태 그놈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. 감정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.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헤어질 수 있도록 네가 처리해봐. 예.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앞에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뭐. 힘들면 스케줄 조정해서 다음에 찍자. 아니에요. 나 때문에 다른 배우들 스케줄까지 꼬이게 할 수 없죠.
미안해요. 아버지께 직접 들었어요. 일본에서 어떻게 사셨는지. 그래서 기태 씨하고 김 회장님께 더 미안해요. 정혜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. 내가 아버님 만나뵙고 풀어볼 테니까 자리 한번 만들어봐. 그러다가 더 상처만 입게 될까봐 두려워요. 어차피 극복해야 될 문제야. 피하면은 더 힘들어질 거야. 걱정 마.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 너 안 놓쳐. 나 믿지? 강사장하고 이정혜가 상견례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대더라. 나도 들었어. 어디서? 미엘한테. 야, 이건 너한테 온 마지막 기회 아니니? 기태 씨가 안 된 일이 기회라니.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아유, 답답아.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내 생각엔 이건 하늘이 너한테 준 기회 같아. 네가 포기했으면 나도 이런 말 안 해. 근데 너 아직도 포기 못하고 있잖아. 내 말이 틀려? 나는 너한테 두 사람 사이를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틈이 보이니까 틈을 놓치지 말란 얘기야. 사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요. 우리 그럼 자리 비켜줄게. 어? 아니에요. 일 얘기하러 온 거예요. 어, 그래? 그럼 앉아라, 야. 어, 그래. 앉아, 앉아. 일이라니요. 무슨 얘기야? 저 다시 컴백해볼까 해서요. 어? 컴백? 네.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무대에 서고 싶어요. 어, 정말이야? 아, 채영이 네가 나서만 준다면 우리 무조건 땡큐지. 안 그래도 컬러 TV 오프쇼 때문에 지금 방송국 PD들이 너 잡아달라고 쌩 난리인데. 야, 솔직히 채영이 너처럼 춤대고 노래되는 가수가 흔치 않잖냐. 그럼! 너야말로 컬러 TV에 딱 맞는 가수다. 채영 씨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채영 씨 지원할게요. 야, 채영아. 그럼 지금 당장 컬러 TV 오픈쇼부터 나가자. 준비해 볼게요. 야. 예, 빛나라기 김다. 아. 아, 예. 아, 있어, 있어. 잠깐만. 가자. 나 알았어. 아침 나갈게. 저 난 약속 있어서 먼저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구체적인 얘긴 노단장하고 하세요. 네, 그럴게요. 아, 저 요즘 저 강사장이 좀 어려운 일이 좀 있거든.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오랜만에 채영이하고 술 한잔 하자. 어때? 나야 콜이지. 채영아 나갈래? 네. 가자 가자 가자.
그날은 나도 너무 당황해서 어머니께 큰 실례를 했네. 내가 사과하지. 아닙니다. 이해합니다. 자네하고의 과거는 어찌됐든 종이하고 인연이 있으니 정리하더라도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자리네. 그러니 다른 오해는 말게. 아버지. 회장님께서 절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혜를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. 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하겠다는 말인가? 회장님과의 악연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. 자네와 내 악연은 자네가 김풍길 씨 옆에 있기 때문이야. 김풍길 씨를 버릴 수 있겠나? 아버지. 김 회장님은 제게 아버님 같은 분이십니다. 자네한테 아버님 같은 사람이 나한텐 철천지 원수니까 문제지. 자네가 김풍길 씨를 버릴 수 없다면 나 역시 자네를 인정할 수가 없네. 난 내 할 말 했으니 이만 먼저 일어나겠네. 지금 만남으로 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 안 했어. 난 포기 안 하니까 걱정 마. 그리고 영화 촬영 끝난 대로 꼭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건 마음 쓰지 마. 그럴게요. 나도 계속 아버지 설득해 볼게요. 정혜는 없지? 어? 어, 촬영은 끝났는데 오늘 기태 씨 만나고 좀 늦는다 그러네. 왜? 아니, 내가 그 정혜한테 그 부탁한 게 있는데, 아, 그 정혜가 나 주라고 그런 거 없어? 없는데? 어, 내가 들어가서 찾아볼게. 국수 삶을 건데 먹고 갈 거지? 어. 영국영이 장 회장하고 손을 잡아? 그래, 장 회장이 문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 홍보 영화를 태양영화사가 제작하도록 주선을 한 모양이야. 장철아는 너 엿먹이려고 조사장을 데리고 간 거야. 조명국을 이용해서 네 등에 칼을 꽂고 싶은 거겠지.
이번 계약으로 벌어질 모든 문제는 조 사장님이 뒷감당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에이, 걱정 마. 이정혜가 우리 영화를 안 찍으면 오히려 이정혜 배우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뻔한 거야. 양 사장 지금 이정혜한테 선물을 하고 있는 거라고. 됐어. 이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만. 강기태 그럼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.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냐? 왜? 내가 못 올 때 왔어? 당신 여기 웬일이야? 아니, 그냥 일이 있어서. 무슨 일? 두 사람 지금 무슨 개수작을 꾸미는 거야? 야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형, 형이 장 회장하고 다시 붙었다는 게 사실이야? 아니, 그건 영화 제작권으로 장 회장의 도움을 좀 받은 것뿐이야. 그게 다시 붙은 게 아니고 뭐야? 장 회장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던 거 벌써 잊은 거야? 그런 형을 살려준 게 누구야? 다 죽어가는 거 자금까지 대져가면서 살려준 게 누구냔 말이야! 수효가, 두 사람 다 내 말 똑똑히 들어. 날 배신하고 장 회장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두고 봐.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란 말이야. 수효가!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?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실 겁니까? 야, 차수혁이 선수끼리 왜 이래? 너하고 내가 하는 싸움은 이미 징검을 쓴 지 오래됐잖아. 찔리면 죽는 게 현실인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순수한 척하고 있냐? 어? 저는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. 회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은 저도 이제부터 진검을 쓰겠습니다. 제 칼에 맞아 죽더라도 후회는 마십시오. 아, 자식이 이거. 야, 이 자식아. 니놈 칼날이 무서웠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. 에? 괜히 그 엉뚱한 허공에다가 칼날 휘두르지 말고 어? 그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는 게 어? 그게 실속 있을 거다. 에? 야, 끌어내. 어, 빨리 끌어내. 아, 자식이. 그만 나가시죠. 비켜라. 뭐해? 밖으로 무셔. 네? 네. 놔라. 놔! 제가 회장님께 배운 처세술 중에는 그 어떤 굴욕과 수모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법도 있습니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을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십시오. 두고 보십시오? 뭘 두고 봐, 이 자식아? 그만 두고 봐, 이 자식아! 뭘 두고 봐, 이 자식아! 야, 웃긴 새끼야, 자식이 저 자식이. 두고 봐, 이 자식아! 나한테 할 말이 뭐예요? 우리 영화가 이달 말쯤에 크랭크 날 것 같은데 정혜 씨하고 스케줄 좀 상의하고 싶었어요. 스케줄이라뇨? 아, 아직 양 사장한테 얘기를 못 들으셨나 보군요. 이번에 우리 태양영화사에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여자 주인공으로 이정혜 씨를 캐스팅했어요.
양 사장하고는 계약 문제까지 마쳤고요. 이정현 씨 인감 도장까지 찍은 계약서입니다.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시면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. 꼴도 보기 싫어. 당장 나가. 정혜야, 한 번만 봐주라.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. 듣기 싫어! 오빠와 효구의 인연 이걸로 끝이야. 다신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정혜야! 이거이 화상아! 네가 그따위 짓을 하고 어떻게 정혜 얼굴을 똑바로 보려 그래! 그럼 어떡해! 아, 회장님이 강기태하고 정혜 사이를 떼어놓으라고 직접 지시를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! 뭐? 뭐? 너 정혜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? 일본 야쿠자 보스들도 그 양반 앞에서 벌벌 떤다고! 내가 어떻게 그런 양반 말을 거역하냐? 나도 아주 미치겠어. 내가 왜 그런 양반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지. 나도 아주 돌아버리겠다. 태상이 저놈이 미친놈이긴 한데 지금 하는 말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간다. 태성이 니네 아버지 너무 무서워서 그랬댄다. 니네 아버지가 기태 씨랑 니 사이 떼놓으라고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대. 마이크 줘봐. 야, 이 새끼야. 니들 뭐야? 당장 안 내려가? 어딜 시도. 니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. 야, 니네 여기 누구 나와버린지 모르고 설치는 거야? 여기 조퇴소 구역이야. 조퇴소 몰라? 사람들 저거 뭐야? 조퇴소들 다 어디 가고 저놈들이 와서 설치되는 거야? 혜빈이 지금 왜 저래요? 빨리 조퇴소한테 연락해. 빨리! 예. 야! 뭐야 이 자식들아! 여기가 누구 나와봤냐고 까부는 거야 이 자식들아! 새끼들, 까마귀 새끼들도 아니고. 형님, 집도 이사했는데 그만 들어가 보시죠. 이사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어머님한테 야단 맞겠습니다. 그래, 그만 들어가자. 예. 예, 빛나라 계획입니다. 뭐? 조 사장님은? 알았어. 무슨 일이야? 수봉인데요. 지금 빅토르에 강남 박도철 애들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고 있답니다. 박도철이? 조태수 애들은 뭐하고? 태수 형님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보인답니다. 박도철이가 누구야? 나요. 용건이 뭐야? 승질 한번 급하시네. 술 한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합시다. 니들하고 같이 술 마실 일이 없어. 용건부터 빨리 말해.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반말이야? 나 이 자식아. 조씨다. 아, 내 용건은 앞으로 빅토리아하고 세서울라이트 업소 관리를 우리가 해야겠어.
우리 업소 관리 조태수가 하고 있어. 조태수하고 붙어서 이길 자신 있어? 그럴 자신 없으면 여기까지 치고 들어왔겠소. 좋아. 조태수하고 해결하면 내 인정한다. 지금 당장 애들대로 꺼져. 가자. 저기 조태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? 미쳤어? 조 사장이 어떻게 장철이냐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? 나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. 강 사장 배신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오. 야, 이씨! 그게 배신이 아니고 뭐야! 그만해요. 우리 업소들 관리 자기가 안 해도 좋아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 사장은 장철원이한테 신뢰를 쌓아도 나, 조 사장이 나 배신한 거 아니라는 말 그 말 믿는다. 어? 조태수가 장철원이하고 손을 잡아? 예. 아니, 강 사장하고 생사를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배신한다는 거야? 조태수는 근본이 건달인 놈이야. 건달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때만 의리를 내서 놈들이고. 전 조태수가 배신했다고 안 봅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걸 겁니다. 조태수가 장철환이 신임만 얻게 되면 언젠간 역공을 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지금 문제는 이연수도 장철환이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이야. 이연수가 장철환이를 통해서 신군부를 등에 업고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작정이더구만. 그럼 장철환이 세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. 그렇다고 봐야지. 두 사람 모두 신군부 체제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군인 출신이야? 아닙니다. 명문 대학을 나온 엘리트 출신입니다. 알았어. 자네 그만 나가봐. 이현수입니다. 차수혁입니다. 안도성입니다. 자, 앉으시죠. 네.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. 안 그래도 꼭 뵙고 싶었습니다. 나리오. 네. 왜죠? 정혜 아버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 정혜를 아십니까? 네. 오랜 세월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여자가 정혜입니다.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
이현수가 장철환이 하고 손을 잡는 것이다. 그 전에 네가 이현수 인정을 받고 사이가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냐.